말할 것은 림보라는 게임이 맨날 이러면 하면 퍼즐이 많아가지고 좀 힘든 게임이라야. 퍼즐이 300개가 넘는 것 같아. 빨리 올라가. 나 솔직히 이 게임 싫어. 퍼즐이 너무 많아. 준비 완료. 아니. 진짜 몰래 엔진도 이게 마음대로 있구나. 와우. 또 뷰티풀. 도대체 언제 이 게임이 끝나는 거야? 아! 아니! 그만! 도대체 어떻게 해야 널 통과할 수 있는 건데? 차좀 봅시다. 한 개? 아, 혈압 올라. 혈압 올라. 됐어, 지금. 빨리. 아! 잘 가시고, 이런. 망할. 너무 짜증나. 의외로 안 되네, 이게. 하나, 둘, 셋. 진짜 다섯 개면 돼. Are you okay? I'm fine. 나는, 이태준. 이 아니지. 모르고 친구 이름을 말했어. 친구 이름 말하는 거 싫어하냐? 야, 친구야, 미안하다. 친구, 실친 친구 모르게 말해버렸네, 이거. 무중력의 세계. 이것이 바로 무중력임. 여기까지는 안 오잖아, 그치? 그럼 여기로 가야 된다는 뜻이네. 아, 기간단총 맞으면 진짜 우리 더럽게 없는 건데. 개가네? 어, 개감이 오고. Hello. No.
오케이.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. 난 5번 답안을 생각해냈어. 그 답안은 바로 무빙이란 것이다. 무빙이 있으면 뺄 수도 있긴 한데, 여기에 상자가 있는 이유가 왜 있겠어? 뜨라고 있는 이유 아닐까? 리빙. 개나 줘버려라. 내려가. 예, 올라와. 잘 가고. 존나 빨리 오라고 하면 되지롱. 어디로 가야 돼? 왼쪽을 밀어보자. 이쪽으로. 머리 앓고 있다. 림보는 허리를 굽히는 거는 얘는 아니. 상하좌우가 아니 상하가 바뀌네. 맞나? 아니 모르겠다. 뭐야? 어디다 써먹는 거지? 아 오케이 오케이. 해야 되네. 알겠어. 내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래 가서 해도 되지 않나? 첩보 영화. 2단으로 필요하네. 그럼 위용전 하면 되겠네. 예. 오랜만에 브레인 좀 쓸때 어? 못 가잖아 이러면. 아, 머리 아프게 하네. 가보자, 가보자, 그래. 상하좌우 바꿔라. 하여튼, 여기서는 박스 두 개가 필요해. 홈수 안 되고, 생기론 안 되고. 언니 생각을 해보니, 요게 길이 왜 있겠어? 요게 갈아있을 텐데. 그러면은 상자를 뚫고 놓고 할 수. 어때? 한 동안 5분인가? 4분인가? 3분인가? 2분인가? 1분인가? 나의 생각. 내려. 아니, 내려. 아유. 오케이. 이거 어려웠어. 어디 갔냐? 어디 갔어? 응? 아. 게임 진짜 망했네. 아. 아, 다시 해야 되잖아. 잠시만. 로고.
나 이제 고인물 다 됐어. 뭐 켠지 알아. 상자를 들고 한번 가보자. 우리 모두 할수 있지. 상자가. 림보 나주. 저 안에. 어쩌면 싫어하는데. 퍼즐이 나오냐, 무슨. 만약, 여기다가 대충 어떻게 될까? 왼쪽 끝에다 하면 내려고. 내가 아까 여기 내려놨는데, 내 기준에서 요거 앞에 있는 거 말고 그 뒤에 줄, 그게로 갔단 말이지? 그러면은 좀 앞에 두면 되지 않을까? 어쨌든 결론은 엘리베이터 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, 상자. 잠깐만, 총안 쏘는 거 보니까 제대로 가려졌나 보네. 나이스. 이츠 베리 빅 나이스. 그것은 뭐철 딴딴맨이다 이 말이야. 혼자가 따블? 어? 네, 오늘 이렇게 해봤고요. 재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여러분.